인천 신항 대우단지에 조성 중인 복합물류 클러스터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. 인천항만공사는 K1이 신항 복합물류 클러스터 1-1단계 입주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상부시설 준공 허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. K1은 목재 수입 유통기업으로 앞으로 신항 물류센터를 통해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입한 목재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. 신항 복합물류 클러스터 1-1단계 입주기업은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제외하면 모두 8개 업체입니다. 이 중 6개는 올해 하반기, 나머지 2개는 내년 상반기에 각각 물류시설을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